올나이트 인천 멀티미디어 드론쇼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드론쇼는 드론뿐만 아니라 레이저, 공연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드론쇼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야간관광 콘텐츠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는 총 4회에 걸쳐 송도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 13일 오후 9시에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드론쇼가 진행되었으며, 17일 오후 7시에는 드론 UAM 박람회 개최를 기념하여 드론 공연 인천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9시에 드론쇼의 마지막 회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당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좌석 및 티켓이 존재하지 않아 센트럴파크 내 어디에서나 관람 가능하였습니다. 지난 드론쇼를 관람한 관객들은 드론을 이용한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 차례의 드론쇼가 남은 만큼 드론과 공연에 관심이 있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이 송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해당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IBS 최유진입니다.